뭐가 이렇게 무거워? 또 쓰레기인가? 아이씨. 뭐야. 오, 대박. 네, 안녕하세요. 떠오르는 태양. 이글이글이글아의 불꽃 다람쥐. 쭈리쭈리, 쭈리박이입니다. 먼저 너무 늦게 찾아뵌 점 쏘리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021년 신축년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저 또한 어복 플러스 여복까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. 인사는 짧게 낚시는 길게 자 본격적으로 낚시의 세계에 빠져봅시다. 한번 빠져봅시다. 아, 오늘 원래는 동명한 갯바위에서 면수 이면수 씨 잡고 놀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낚시 닌겐들이 너무너무 많네요. 예, 자리가 없어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동명한 방파제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잡어 파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우당탕탕 낚시예요. 아이, 새해 첫 낚시부터 꽝치면 안 되는데. 아이, 큰일 났네. 여기 지금 너무 조용한데요? 아이, 어떡하지? 아이 저 갈매기 새끼가 자꾸 밑밥 뿌리면 주워먹는데요? 아이 그지 새끼 씨. 동명왕의 입질이 개 그지 같아갖고 속초 외항치항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. 속초를 엄청 많이 다녔었는데 여기 외항치항에서 영상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네요. 지금 밑밥을 한 바가지를 뿌렸는데 입질이 전혀 없어요. 아 이게 무슨 일이고 아이 추워 죽겠네 씨. 아 여기 외홍치항은 완전 나가리 대세예요. 괜히 온 것 같습니다. 마지막 포인트로 저기 앞에 보이는 라마다 호텔 뒤로 가갖고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볼따구니가 꽝꽝 얼어갖고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.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. 아무래도 오늘 진학은 똥망인 것 같은데요. 더 늦기 전에 지랭이 사와갖고 도다리나 잡아볼까? 아이 들어올 때 지랭이 사올걸. 아이 다시 나가기 귀찮아요. 아무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빌어먹을 찌낚시는 접고 지랭이 친구들을 따라서 던져놨는데요. 예, 다 죽었죠.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꽝치면 재수 털리니까 사리사리 불가사리라도 잡아보도록 할게요. 아 이게 무슨 일이고? 응? 꼼짝도 안 하는데요? 아이 돌겄네. 다른 데로 던져보도록 할게요. 아이 바닥에 못 지레놨네 못 지레놨어. 새해 첫 낚시부터 이러시면 아니돼요. 이러시면 곤란하지요. 미역이라도 올라와라. 어? 아이 아까 진학 접었을 때 그냥 청어동으로 갈걸. 완전 쌉질였어요. 오졌다리 지졌다리 문어대가리 망했어요 망했어 똥망했어요. 어이 지랭이가 그대로 있네. 아무래도 여기 생명체가 없는 것 같은데요. 아이 지금이라도 청어동으로 갈까? 아이 시간이 더럽게 애매한데. 아이 어떡하지? 오늘의 진짜 마지막 포인트 택시 타고 슝슝슝 청어동 신수로로 왔습니다. 예 지금 낚시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아갖고 얼른 후딱후딱 잡아야지 돼요. 아이 제발 한 마리만 아무거나 양태라도 올라와라. 꽝만 치지 말자. 아이 미치겠네. 포인트의 문제가 아닌가 봐요. 어디가나 입질이 없는데요? 아무래도 2021년 첫 낚시는 꽝 칠 것 같습니다. 묵직한 것이 불가사리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. 아, 불가사리라도 좋다. 아무거나 올라와라. 아이씨, 어휴, 왕불가사리인가? 무거운데요? 아유, 뭐야. 에이 뭐야 이게 낚시 줄 잡았어요. 연장. 뭐가 이렇게 무거워. 또 쓰레기인가? 아이씨 뭐야 오, 대박. 야. 여러분 보이시죠? 와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올해 첫수로 잡은 도다리예요. 우와 대박이죠? 광어인가? 암튼 예, 이거는 금어기로 알고 있으니까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. 올해도 잘 부탁한다. 으쌰!
아쉽지만 버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아요. 암튼 2021년 첫 낚시 꽝은 면했네요.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, 다음에 봐요.